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행정은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정이라는 개념을 몰랐었어. 얘는 개념은 언제부터 등장을 했냐면 전제 군주 시절에서 근대 입헌 국가로 넘어가는 시점 이때에 등장을 한 개념이야. 자, 전제 군주 시절은 뭐냐면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왕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행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거.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때 이게 전제 군주 시절이야. 왕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들을 못 살게 굴었고 국민들 거 뺏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시민들이 뭉쳐서 혁명을 일으켰고요. 왕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 권력이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시민혁명을 하고 나서 시민들이 자신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조직해요.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회를 만들고요. 이들이 왕이 가지고 있던 입법권을 뺐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뜻을 담아서 스스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을 누구한테 주느냐? 왕한테 주는 거야. 왕한테 주고 왕더러 이대로 법치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담아서 만든 그 법대로 백성들을, 시민들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법치를 요구하는 시대. 이 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대가 근대 입헌국가야. 이때부터 이제 이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야. 자, 지금 보면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지금 두 개로 쪼개졌지. 그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얘가 빠져나가고 나머지만 왕이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국가 권력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입법권을 뺏었어. 그리고 나머지를 행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권력 분립이 되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권력 분립은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고요. 국가 권력 중에서 입법권, 사법권을 뺀 나머지 얘를 행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럼 실제로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게왜 이루어졌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의 자유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이런 걸 많이 봤다는 거지. 그래서 그 권력이 하나로 집중이 돼버리면 남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나누기 시작한 거고요. 이 권력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아서, 권력이 남용되는 걸 막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